레프트는 우리카드의 나경복과 현대캐피탈의 전광인, 센터는 현대캐피탈 신영석, KB손해보험의 박진우, 라이트 우리카드 펠리페 안톤 반대로 세터는 우리카드 노재욱 선수고요. 한 주간의 감독 우리카드 위비의 리그 선두팀 신영철 감독입니다. 이선규 위원은 남자부 MVP로 펠리페 선수를 꼽았어요. 네, 뭐 저도 장선 위원님과 같이 정말 고심 끝에 펠리페 선수를 뽑았는데요. 네, 일단 지금 우리카드가 유연승으로 달리고 있고 네. 이 중심에 펠리페 선수가 큰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아. 현대캐피탈전에 30점, 그리고 OK저축은행 때 26점을 올리면서 또 개인 기록인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하면서 그렇죠. 지금 아주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펠리페를 이번 주 MVP로 선정하게 됐습니다.